채우기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원 배열 AOO의 원소에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값을 저장해주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그랬습니다. 5 곱하기 5의 2차원 배열인데, 값이 들어가 있는 패턴을 가만히 보시면, 자, 1, 2, 3, 4, 5 이렇게 밑으로, 1열에 1행, 2행, 3행, 4행, 5행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나요? 6이 어디 들어갔냐면 다시 2열이 됐죠. 그래서 2열에 6, 7, 8, 9, 10, 그다음에 3열에 11, 12, 13, 14, 15, 4열에 16부터 20, 마지막에 5열에 21부터 25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 행렬의 값을 배정할 때 열을 고정한 다음에 행을 바꿨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열 우선 배정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한 행, 일행, 일행부터 값이 쭉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2행, 3행, 4행 이렇게 되면 이제 행 우선 배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보시면은 열은 이제 나중에 바뀌게 되고요. 같은 열 안에서 행이 1행, 2행, 3행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반복 구문을 쓰는데 중첩된 반복 구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문제의 공략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1, 3, 4, 5, 그다음 6, 7, 8, 9, 10, 11부터 15, 16부터, 그다음 21부터 25. 자, 이게 바로 열 우선 배정이 되겠습니다. 자, 열 우선 배정으로 되어 있고, 같은 열에 대해서는 1행부터 5행까지 순서대로 배정이 되어 있죠. 따라서 반복 구조가 중첩된 형태로 사용이 되면 됩니다. 자, 순서도에서 사용할 변수를 보시면 5행 5열의 배열을 AOO 이렇게 잡았고요. 이제 값을 배정할 현재 처리 중인 배열 원소의 행 번호를 R, 열 번호를 C, 거기에 들어갈 변수 값 V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면 이제 V는 뭐 1부터 이게 5 곱하기 5니까 25개죠. 1부터 25까지만 배정이 되면 됩니다. 자, 전체적인 알고리즘 순서를 보시면 여기 스타트부터 이제 엔드까지 되어 있는데 화살표를 잠깐 보시겠어요? 요 바깥쪽에 순환 반복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안쪽에 다시 순환 반복하는 게 있죠. 바깥쪽에 보시면 이 조건 기호가 C가 5보다 크냐, C는 이제 컬럼이라고 해서 열을 나타내는데, 5열보다 크냐, 크면 끝내는 거고요. 크지 않으면 반복합니다. 반복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R이 1이 되는데, 그 R이 이제 행을 뜻하죠. 1행부터 다시 하는 거죠. 근데 반복되기 전에 직전에 보니까 C는 10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다음 열이 되도록 C의 값을 증가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같은 열에 대해서 또 행에 대한 부분이 안쪽에 있죠. 여기도 반복 구문을 보면 R은 R 플러스 1, R을 증가시켜주면서 R이 5보다 크냐. 그래서 크면은 이제 행은 다 끝났으니까 열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크지 않으면 다시 위로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기 전에 R은 R 플러스 1에서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거할 때는 그 할당할 값을 하나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이 V 값을 ARC에다가 V값을 집어넣어줍니다. ARC가 가장 키인데, 2차원 행렬 A의 R행 C열의 값을 V로 집어넣어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초기값은 어떻게 될까? 초기값은 V는 V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값이 배정되니까 맨 처음 배정되어야 되는 게 1이죠. 그러니까 초기값 V는 0이 됩니다. 0. 그래서 V는 0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 열마다 행은 1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제일 바깥쪽에는 열은 1열로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열 바로 앞쪽에 C는 1 이렇게 넣어줍니다. 지금 이 알고리즘은 중첩된 반복 구문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은 열이 돌고 있고요. C에 관해서. 그 다음에 그 특정한 열에 관해서 다시 안에서 행이 돌고 있죠. 그래서 C는 1부터 시작해서 도는 거고요. R은 1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값은 1부터 배정되죠. 그래서 V는 0 해놓고 V는 V 플러스 1 이렇게 값을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ARC는 V 하고 그 다음에 행을 증가시켜서 그게 R보다 크냐 가지고 반복할지 말지 결정하고 그게 다 끝나면 다시 C를 증가시켜서 C가
다섯 번째에 10까지 왔느냐 봐서 다 했으면 끝내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복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디버깅 표를 보시면 이제 이런 그 중첩된 반복 구조를 잘 나타내도록 되어 있는데, 자, V, C, 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 3, 4, 검은 번호 2, 3, 4가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 2, 3은 초기값, 4는 10 안에서 행의 초기값이 잡혀 있죠. 그래서 예, 밸류가 0으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1, 10, 1행. 자, 10 우선이기 때문에 10 값이 나중에 바뀝니다. 1, 2, 3 이렇게 나중에 바뀌고 같은 10 안에서 행 값이 1, 2, 3, 4, 5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1, 2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1 처음에 이제 1행 1열로 되어 있고 밸류가 하나 증가시켜서 증가돼서 1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5 다음에 6이죠. 그래서 A11에 밸류 1 값이 들어오죠.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R이 하나 증가되죠. 그래서 그 R이 증가된 게 5보다 크냐? 5보다 크냐 그랬기 때문에 5까지는 진행이 되는 거죠. 이 R 값이 5일 때까지 진행이 되고 6일 때 끝나는 거죠. 5보다 크냐 해서 아니죠. false죠. 그러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R 값을 이제 하나씩 증가시켜서 증가시킨 것 가지고 다시 반복하죠. 그래서 다시 이 A21에다가 1을 집어넣죠. 저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여기 밸류 값이 하나 증가하죠. 그래서 여기 원본을 잘 보시면 6번, 7번, 8번. 저기 순서도 그렇게 돼 있죠. 5번, 6번, 7번, 8번. 그 다음에 다시 5번, 6번, 7번, 8번. 5번, 6번, 7번, 8번. 그렇게 하다가 9번, 10번이 이제 바깥쪽에서 돌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5번 밸류 값이 1번, 1이 할당이 되고 6번에 와서 그 값이 배열 원수에다가 값이 들어가고요. 7번 행 값이 하나 늘어나고 그 행이 5보다 크면 종료하지만 크지 않으니까 반복하죠. 다시 밸류 값이 2, 그 다음에 이 값이 요 아래 이렇게 들어오죠. 앞에 늘어난 값에 의해서 2, 1에 2. 그 다음에 역시 다시 5보다 크지 않으니까 false. 그 다음 밸류 값이 3. 요거 하면서 이제 R 값이 같이 6번 한 다음에 나오죠. 6번하고 7번 3, 그 다음에 8번. 그 다음에 다시 5번에 3, 그 다음에 6번에 3 값이 집어넣어지고요. 그 다음에 R 값이 하나 증가하고 4가 5보다 크지 않으니까 다시 반복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가 마지막에 여기 이제 5 값이 들어오죠. 5, 그 다음에 여기 6번에 오면은 5 값이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래 하나 증가하는데 6이 되는 바람에 이 값이 true가 되죠. 그렇죠? true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C 값이 증가하죠. 이 열에 대해서 증가하는 거고요. 근데 그 C 값이 5보다 크지는 않으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네. 반복하는 거죠. 반복할 때 다시 R 값을 1로 해서 반복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1 열에 관해서 1행, 2행, 3행, 4행, 5행 반복하고요. 2 열에 관해서 1행, 2행, 3행, 4행, 5행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이제 5 열까지 끝나게 되면 마지막 열도 6이 되죠. 그래서 6이 5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종료하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값이 할당되는 형태를 보면 자, 1, 1에 1, 2, 1에 2, 3, 1에 3, 4, 1에 4, 5, 1에 5. 그래서 1 열에 관해서 할당이 되고, 2 열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할당되고, 3 열, 4 열, 5 열, 열 우선으로 값이 배정되는 것을 디버깅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